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진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다소 못하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가스터빈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 터빈을... 그러니까요. 아, 아 제가 조금 좀 재밌게 얘기한다는 게 가스터빈 기술을 폄하했다 이런 이제 댓글이 달리고 깊게 반성하면서 네, 가스터빈을 만든 게 정말 전 세계에 4개 국가밖에 없고 네네.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만든 거고 네. 앞으로 가스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기체 에너지가 네네.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터빈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그럼요 그거를 무슨 구닥다리라는 둥 왜 신분증 내가 없는데 다 안 들여보내주느냐는 등 아, 신분증을 갖고 와야지 그걸 신분증 안 갖고 오고서 이렇게 우기는 진상이 있다라고 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네요. 아 진짜 진상이네요. 아 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겠다고 하겠습니다. 아 네. 반영을 해서 반성하는 뜻에서 제가 가스터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예. 가스터빈 어떤 건지 아시죠? 아 그렇죠. 예. 뭐 가스 연료를 넣어가지고 얘를 압축해서 연소시킨 다음에 열을 내서 그걸로 터빈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예. 물을 기화를 시켜서 뺑뺑뺑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예. 만들어내는 네네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가스터빈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항공 제트 엔진 예. 예. 그게 가스터빈이고 또 선박 추진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예. 뭐 산업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발전용으로도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발전용인데요. 가스터빈은 이렇게 형태를 보면 이렇게 길게 쭉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축기, 뭐 연소기, 뭐 터빈 이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삽입하면 그 압축해가지고 같이 산소를 해서 팡 해가지고 열을 불을 내고요. 예. 그거를 연소해서 터빈까지 이렇게 돌리게 되는 뭐 그러한 구조라고 합니다. LNG 가스를 넣고 이제 발전을 하죠, 보통.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가스 터빈이 아까 불을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따로 뽑아가지고 난방용이라든지 이런 데 쓰면 이제 복합 가스 터빈 이렇게 되는 거죠. 복합. 발전소, 예, 예, 예. 열병합 발전소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죠. 됩니다. 예. 그래서 가스터빈 뭐 원래 잘 아셨어요? 가스터빈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예. 잘 몰라가지고 다들 그냥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거기 사용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 뭐 기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해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네. 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죠. 이게 생긴 건 사실 단순하고 단순하게 여기 뭐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렇게 딱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복합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스터빈을 분류하는 성능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예.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약간 컨셉이 지금 인턴 기자처럼 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설명하시죠. 네, 가스터빈의 성능을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터빈 입구의 온도라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연관성을 보이는데 온도에 따라서 가스터빈의 이제 용량 자체도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스터빈의 클래스를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E급, D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ABCD EFG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DE급이라고 하는 게 한 온도가 1100도에서 1200도 와, 정도. 엄청 높네요. 엄청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F급 그 위가 GH급 그 위로 J급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네, 더 올라가고요. J급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거기에 소재도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게 되게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열을 견뎌야 되고요. 또 아까 압축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압력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력에서 터지지 않고 녹지도 않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너무 무거우면 안 돌아가니까 안 들어가고, 가벼워야 되고. 예, 가벼워야 되고 예. 효율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소재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 소재랑 그리고 설계까지 이제 완벽하게 해야 이게 하나의 가스터빈으로서 개발을 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두산중공업이 2019년도에 해낸 겁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폄하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를 기준으로 클래스를 나누고요. 예. 또 발전 출력에 따라가지고 이게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예, 예, 예. 예. 소형은 이제 20메가와트급 이하를 소형이라고 하고요. 예. 중형이 20메가와트급에서 150. 그리고 대형이 150에서 300.
그리고 초대형은 300 이상 이렇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게 H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로 성공한 게 H급인데 이거는 1500 정도의 온도예요. 그래서 그게 DEFGHJ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J 바로 밑단계. 그래서 H등급에 훅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I등급을 빼셨나요? 일부러? 예, H 다음에 왜 바로 J로 가냐면 이게 일본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J가스터빈이라고 해서 J클래스를 얘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가 I가 없고 바로 J로 간 거. 아, I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예, 예, I가 없어요. 아, 저는 알파벳은 아는데 터빈을 몰랐을 뿐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J가 그 ABCD 순서상 J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기술 자체가 독일이랑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G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원래는 E급, D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꼭 따라갈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후발주자의 일본이 제일 초대형을 하면서 아~ J급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초초대형 한 다음에 K터빈, J 다음에 K 아닙니까?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H급을 네. 개발을 한 거고요. J급 바로 밑에 단계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출력은 260MW급이에요. 그래서 뭐 대형이 30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 그래서 300W급 가까이 있으니까 150부터 300이 대형인데 그중에서도 260이면 300 가까이 있으니까 좀 뭐 높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 기준으로는 대형급이고, 네네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효율, 네네네. 효율을 높이는 온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H급. 네네네, 정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E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독보적인 회사잖아요. 예. 여기는 H급 회사들이 막 출력이 한 400, 5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발전형 가스터빈 우리가 진짜 그날 한마디로 그냥 하면서 뭐 아직 실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이 개발하는데 한 6년가량이 걸렸어요. 처음 예.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이미 1990년도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국제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고효율 가스 터빈 개발 과제라든지 이런 국제 과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단순히 6년간이 아니라 그 오래 전부터 쌓아온 이런 기술들이 이제 축적된 거죠. 그래서 아까 연소기 압축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핵심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뭐 하나가 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압축기에서도 엄청 많은 몇 가지의 기술이 있고 예. 연소기에서도 또 몇 가지의 기술이 있고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일포일 에어포일, 네. 뭐 로터, 샤프트, 점화기, 베어링 이런 것들이 다 이 연속이냐 압축기냐에 따라 조금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90년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들을 다 개발하는 게 과제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돼서 이제 국산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기술들이 이제 상업화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네네네.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연구소 단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연구를 해요. 뭐 베어링 네네네. 따로하고 에어포일 따로하고 뭐 로터 따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실증 사업을 하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쵸, 예. 그리고 실증 사업 이후에 이걸 상업화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도 기술인데 이거를 실제로 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른 나라에서 100년 넘게 이거를 해왔던 회사들은 자신들이 상업화를 하면서 이걸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뻔히 싸고 효율적이고 크게 용량이 돼 있는 애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안 사오고 직접 이걸 한다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비싸고 시행착오가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커진다. 거라는 걸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다소 비용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비용 내서 조금 하면서 이게 친환경 시대가 되면은 터빈을 굉장히 많이 쓸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다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못 하는데 네네네.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증 사업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이 가스터빈 관련한 회사들이 정말 그 친환경 시대 전환을 위해서 여기다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아예 없으면 남들하고 그냥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건데 이미 저기에 거장들이 있는데 그쵸. 거기다가 숟가락을 올려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도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터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절대 상업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면 또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찌저찌 해갖고 우리 돈 내가지고 조금 해준다 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거의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가져가면 안 해줍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안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자금으로 실증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그쵸. 그래서 가져가면 한번 검토라도 좀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중요하고 가스터빈 지금까지 있는 건 전부 다 해외산이잖아요. 예. 외산이잖아요. 근데 이 가스터빈이 구매비가 8조 원, 그리고 부대 비용이 4조 원, 그러니까 12조 원이에요. 우리 자체가 사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이득인 거죠.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LNG가 사실 수소 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발전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 해외 시장에서도 되게 이 가스터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수출 시장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예. 더없이 좋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이거를 연구를 했고 실제로 이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띄운 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친환경 흐름이 없었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 짓는데 12조 원 들어가는데 네네네네. 거기서 새로 만든 애들 걸 뭐하러 쓰겠어요. 네네네네. 다 검증된 애들 걸 쓰고 싶지. 뉴비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쵸, 예. 그럼 굳이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시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이라도 굉장한 경쟁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친환경적인 트렌드하고 맞춰서도 터빈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2013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전부터 이제 가스터빈을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예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친환경 시장이 커질 거다. 그래서 그 가스터빈을 키워야 된다. 라는 예. 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예. 그 다행스럽게도 그 친환경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해외 나가면 이미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예. 몇 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을 좀 보면 중형 부분에서는 GE가 완전 독식을 하고 있고요. 그쵸. 대형에서는 지멘스와 GE 그리고 초대형에서는 말씀드린 아까 일본의 그 미쓰비시 히타치 근데 이게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파워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미쓰비시 파워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형을 GE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쭉 보니까 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GE가 이렇게 시장에 있으면 거의 GE가 중간에를 다 먹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대형과 초대형을 GE, 지멘스가 먹고 있고 초대형을 60%를 일본이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무래도 GE보다는 좀 늦었으니까 초대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니치 마켓으로 간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중형, 대형 다 안 나누고 그냥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땐 지금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가 1등을 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수주량 30%에 달하고 있거든요. 와, 초대형 시장이 꽤 크네요. 왜냐면 얘네도 대형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효율이 높다 보니까 효율이 몇 배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발주를 할 때는 초대형이라든지 대형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과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미쓰비시 파워를 보니까 1997년도에 G클래스를 상용화했더라고요. 아, 빠르다. 엄청 예. 빠르죠. 우리보다 한 20년, 25년 이렇게 빠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30년 차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랑. 예. 근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그 일본은 가스 터빈 발전을 위해서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 사업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AGT라고 하는 건데 트랙 레코드를 쌓게 해주려고 예,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프로젝트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이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는 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일단 두산중공업에 지금 개발된 가스터빈은 현장에서 상업 가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아직 실증을 위한 그 현장에도 안 갔습니다. 지금 창원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실제로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 실증 현장은 지금 김포 열병화 발전소인데 그거를 이제 내년 초에 옮겨가지고 그걸 실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을 일단 목표로 시운전을 해보고 상업화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화해서 수주 데이터가 쌓이면 조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좀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휘보다 좀 낮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있는 H급 말고 H플러스급이라고 해서 출력을 좀 더 높이는 한 360메가까지 지금 높이려고 하나 봐요. 예. 메가와트급까지.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이미 이런 가스터빈 발전 방향을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도 실증에 좀 많이 하겠다 해서 15기를 실증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사실은 두산중공업이나 업계 차원에서의 도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R&D를 좀 뒷받침하거나 이런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R&D 들을 좀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초
1600도 예. 이상의 것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출력 높이는 거 이런 것도 정부와 함께 이렇게 민간이 같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좀 작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했던 얘기들이 인재들 이탈되고 원래 기술이 있던 거 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진짜 실제로 원전 같은 얘기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엄청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뭐 두산중공업 정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가스터빈을 개발하게 된 것도 사실 예전에 가스터빈 회사들이 기자재 같은 거를 수주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예. 이제 제작하는 기술은 있었던 거예요. 원전 기술 없었지만 그래서 이 제작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런 원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어요. 최악은 네. 만들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거의 돈 내서 그거 손해보면서 해주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은 효율대로 좀 떨어지고 네.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올라가고. 그럼 물건은 못 파니까 계속 국내에다 빨대 꽂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선은 지금의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잘 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그 선박 시장에서 네. LNG 운반선의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네네, 돼요. 네,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게 그럼 네. 우리나라가 뭐 태어날 때부터 LNG를 잘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가 이제 해외에서 가스를 사올 때 네네네. 그럼 자기가 가스를 사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 가스를 캐는 시추하는 네. 그런 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걸 살 테니까 여기다 배달하는 그 배는 우리 조선사한테 용역을 줘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옵션을 같이 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이 훨씬 더 그 가스 LNG 운반선에 더 뛰어난 업체였는데 우리나라 가스를 운반하는 걸로 시작으로 아니면은 누가 우리나라 조선사한테 가스 운반선 네. 주문을 주겠어. 그거 한 차례 몇 천억씩 하는 건데. 그러면 야, 니네가 그 뭐 사고 나고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 우리 가스 팔 때 있고 해서 이거 얹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트랙레코드를 쌓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3사들이 가스공사가 가져오는 그 가스를 운반하는 배를 만들면서 거기서 트랙레코드를 쌓고 실력을 축적하면서 나중에는 그 트랙레코드를 가지고 해외로 가서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세계 최고의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된 건데 터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이게 아빠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대형 프로젝트들 막 몇천억짜리 몇조짜리 프로젝트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실력을 쌓고 아빠가 넣어주면 좋은 점이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스터빈도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내미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친환경 전환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두산이 워낙 힘들었었고 네네네. 그리고 원전 기술이라는 걸 지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을 네네네. 때 가스터빈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띄웠을 때 이걸 지원해준다라는 거는 지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돈만 넣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만들어서 트랙레코드를 쌓는다는 차원으로 약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거기에 두산중공업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 이거 우리 만들었으니까 나라에서 돈 대주면 이걸로 팔아먹어야지. 요 개념이 아니라 그쵸, 예. 진짜 이거는 내가 아빠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나는 진짜 아빠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거야 라는 각오로 정말 해외의 유수의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써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니치키 마켓을 노려서 국산 표준 기준으로 만든다거나. 근데 국산 표준 기술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때 아, 너 당신들은 국산 표준 안 맞으니까 너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터빈을 그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해서 나라 돈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을 피하고 싶겠지만 그쵸. 정말 그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드리는 그 이유가 정말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라는 거지 뭐 나라에다 빨대 꽂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최선의 시나리오 이게 진짜 단기에 뭐 5년 10년 얘기가 아닐 수 있을지언정 네네. 20년 30년 후에 진짜 가스라든지 수소 가지고 터빈을 많이 돌려야 될 때 정말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끔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때도 얘네가 뭐 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 방향성 네네. 이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꼭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국산유리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협력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수출이 확대되고 하면 협력사들한테 또 이득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출력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실증 지금 사실 하고 있는 단계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진짜 조마조마하기도 한데 진짜 조금만 잘못돼도 크게 그쵸. 잘못될 수 있는
있는 기계의 어떤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테스트에서는 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굉장히 실증이 잘 끝나서 상업화가 좀 잘 되고, 더불어서 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또 상위 모델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이어가고 정말 좀 뒷받침해주면서 이렇게 사업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수소 가스터빈 이것도 또 개발을 한다고 하죠. 예. 비슷한 중간에 뭐 어떤 구조물을 넣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IT가 발전을 하더라도 결국 기반이 되는 기술은 기계 기술공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전기차로 가도 뭐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래도 모터가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 강국인 한국에서 그린 전환을 할 때 만들던 게 변하는 거지 그 만드는 제조업의 노하우 같은 거는 그래도 축적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녹색 전환 시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런 산업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치강 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